우리 자유한국당 좌파 독재 이념 독재 4대 악법 저지 비상 회의에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이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이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 경찰을 장악하여 독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지금도 검찰의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을 기소하고 탄핵하겠다는 정권입니다.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 의혹을 통해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 먼지털이식 탄압도 만천안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가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제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정치권,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보듯 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공감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안을 보면 결국 검찰과 경찰을 모두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버닝썬 수사 과정을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매우 찜찜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정부 실세 중 하나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 승진한 윤모 총경이 핵심 관련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경찰이 한국당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후보를 표적수사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권이 경찰을 정치 탄압에 이용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허문아 울산경찰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정조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그 압수수색 현장을 실시간으로 TV 생중계하고 피의 사실도 계속 흘려내 보냈습니다. 최근에 울산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태호 수사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경찰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의 수사 동향을 보고받았다라고 폭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여당의 야합정치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3월 국회는 이러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 법안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월 국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기간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경하는 지방세법 감경안 개정안 등 국민 부담 경감 3법 개정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위한 관련 법안도 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감감무소식입니다.
검찰이 정권 눈치 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는 정권이 심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제 이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이 하나 둘씩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하십시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 정권의 각종 국민적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국회를 열지 않고 넘어가 보려고 하다가 우리 당이 소집을 요청해서 3월 국회가 열렸습니다만은 이런 국민적 의혹 사건을 그 의혹을 풀어드리는 노력, 그 다음에 정말 파탄 지경에 이런 민생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선거법과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법들을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 집권당,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좌절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뭐 다는 모르십니다만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 중에 저도 지역의 여러 주민들, 국민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일단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권이 이대로 쭉 계속 해 먹겠다는 겁니다. 좌파 장기 집권 30년, 100년 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 반응이 뭐냐면 아니 3년 차인데 이 지경인데 30년, 100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3년에서 이렇게 나라를 다 망가뜨렸는데 30년, 100년 하는 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달라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공수처법이라는 게 또 뭐냐라고 하셔서 설명을 지금도 한 손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이라고 하는 세제로의 칼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국세청, 그 공정위, 금융위 이런 또 칼을 세제로를 가지고 있는데 더 크고 예리한 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니 지금도 지금 있는 것 갖고도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다 잡아들이면서 무슨 칼을 또 달라고 하냐, 그것도 안 되겠다, 그것 좀 막자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은 또 뭐냐, 아니 검찰 못 됐어서 그 검찰 권력을 경찰에 좀 나눠준다 어쩌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검찰도 나쁘지만 그럼 경찰은 안 나쁘냐, 경찰은 보닝썬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경찰에다가 뭐를 또 나눠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리고 주말호간에 나온 그 문제의 핵심에 있는 인사가 바로 이 정권의 청와대에 나가 있는 총경급 경찰이고 그 총경급 경찰을 통해서 전부 모든 경찰의 인사가 좌지우지 청와대에서 다 주무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아시게 되면서 이게 정말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나는 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그렇게 쉽게 해주면 안 된다, 해주더라도 그런 거 다 예방할 거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게 주말 중에 제가 파악한 국민들의 우려와 민심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 못된 짓 어떻게든 막아내지 않으면 이 국가가 정말 도탄의 길, 정말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들의 이런 못된 짓을 막아내야 되는 역사적 책임을 절감합니다. 다음은 강재현 장대표의 강사. 저는 어저께 민주당과 야3당이 가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개특위 간사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합의안은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철저히
누더기 밀집 야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형식입니다. 국민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정식 정개특위 소위를 통해서 합의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정개특위입니다. 오늘도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제게는 소위를 한다는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위원장이 주재한 간사의 형식을 취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은 최소한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당 측 협상 당사자일 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심상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당 측 협상 당사자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누더기입니다. 반쪽짜리 연동제도 되지 않는 3분의 1쪽짜리 누더기 연동됩니다. 먼저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든 간에 새롭게 채택할 때는 그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가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국회의원 정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시혜를 베풀듯이 50%만 연동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3분의 1이 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3분의 1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야3당은 그토록 비례성을 강화하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라고 했던 기백은 어디로 간데없고 콩고물만 얻어가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서 의석 몇 석 키워판 최악의 콩고물 거래를 야3당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제도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룰의 문제는 지고지순한 선이 있을 수만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끼워파는 이러한 행태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빨리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리고 민생국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주당과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야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4당은 마치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일들이 다 치워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설치돼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공수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또 권력 뒷단의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현재도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또한 현직 육군 대장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요들을 구속시켜놓고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국민이든 권력자든 법 앞에 다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수사력과 또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이 손대지 못하는 성역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입니다. 여당 실세들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많은 사건들이 검찰 또 경찰 손에서 덮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찰과 검찰이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고령기에는 아마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공직윤리에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권력에 몸을 숙일진 몰라도 근본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휘둘 수 있는 흉기와 같은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직윤리가 공직되지 않은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권 연장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국민들께서 막연히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한민국의 힘 있는 자들도 법 앞에 평등해질 수 있다는 이런 요설에 넘어가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정부의 의견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경찰을 마음대로 부려먹기 어려우니 이것을 쪼개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키고 또한 자신들과 고두가 같은 이런 민변 출신 변호사라든가 또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음모가 그 근저에 있습니다. 바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은 자치경찰제도를 보면은 이 자치경찰본부장의 이 자격을 지금처럼 현재 국가경찰처럼 직업윤리에 투철한 직업공무원이 아닌 외부 공무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놓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된 사람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강의한 사람 등 이런 자들로 하여금 경찰권을 장악시키자고 하는 저희가 그 근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국가경찰 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왔습니다. 그런 경찰 제도를 누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조금 경찰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권한을 분권시켜서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송두리째 제도를 바꿔서 자신들의 죽으로 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농락하는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자치경찰 제도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이 권력 집단이 국가 권력을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흉기로 쓰기 위한 이런 술수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좀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특위위원 최규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상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과 국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선거의 룰과 국회의 구조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고 공수처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모 언론에서 남미의 볼리비아는 대통령제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와 탄자니아는 콩고 스리랑카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적은 최하의 후진국입니다. 민주주의의 열함이자 모범 국가인 미국과 영국 등 정치 선진국의 제도는 외면하고 남미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탄자니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내용 못지않게 그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진영이 균형을 갖춘 이 국회에서 좌파 여당이 우파 여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 제도를 생체 실험하듯이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고 절차적으로도 좌파 여당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당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좌파 독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잘 아시다시피 9.1장학회 설립자 김지태는 민족 수탈기구 동양척식회사 주식 직원으로 입사해서 공로로 2만 전답을 불어받고 사업체를 사들이고 부를 축적해서 적산기업인 아사히 견직의 관리인을 맡은 뒤 전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 유족들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해 준 자료가 노무현 변호사가 담당했던 판결문이 바로 이 판결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문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이 유족들과 관련된 소송에 관여했다는 게 바로 이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들의 가장 큰 문제는 2010년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용됐던 유언정서는 김지태의 사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당시 원고의 처는 원고 김지태의 후처입니다. 원고는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정은 위정한 사실 인정된다는 이 내용이 이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 이 되신 분들께서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제출해서 세금을 포탈했고 변호사인 전현 대통령들이 이 세금 포탈을 도와준 셈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004년 3월 2일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2005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이 발표됨에 따라 김지태가 친일파에서 제외되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또다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시합니다.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에서 9.1장학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을지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현 대통령인 문재인 씨입니다. 이렇게 지시하자 교육부에서는 장학회 설립 허가 취소를 통해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김지태 유족이 소송을 내면 국가가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일 재산은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수탈한 재산을 왜 유족들에게 돌려줍니까? 이렇게 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친일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도와주고 소송 과정을 통해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이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이러는 것입니까? 친일파 유족들이 친일 행위로 우리 민족을 수탈해서 획득한 재산을 환수받도록 도와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환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을 뭐 친일파 후예라고 그러던데 속속들이 보면은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친일파 후예들임을 본인 스스로도 자인했고 이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일파의 후예니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국회 선진화법의 이 패스트트랙 그 도입은 인생 법안이 그 발목 잡혀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은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또 하나 선거법은 국회의 구조, 이 권력의 구조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준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국가 또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현재까지 있지를 않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공수처 또 권경수 사건 이 끼어넣기 이 부분은
민주당의 야당할 때부터의 그런 그 이 상습적인 이 버릇이기는 버릇인지는 알지만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감 갖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연동비례대표제가 이 지금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이 정치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지금 다른 의원님도 말씀이셨지만은 이 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한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각제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 연동비례대표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당제가 의사결정구조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양당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연동비례 내각제도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보다는 당리당략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심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제도가 선과 악, 민주와 반민주로 규정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막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일반 국민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신적폐 사건 그리고 또 자기들의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부패 사건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만에 계속 나타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국정을 올바로 이끌어갈 생각을 않고 교묘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정을 농단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민주당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좌파 독재 저지 특위를 또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약에 선거법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띄운다면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모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그리고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외신 기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약 100여 개 사에 약 5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외신 기자 클럽이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 관련해서 그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직접 겨냥한 내용을 담은 데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 개인에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되어야 하고 결코 기자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이 성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성명이 게시가 되어 있어 기자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즉시 철회하라고 외신 기자들은 촉구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지켜온 언론 자유인데 이제는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인 기자의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마저 말살시키려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 택일하라면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권이 이제 언론 자유마저 말살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기자에 대한 이 개인에 대한 성명서를 즉각 철회하고 민주주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여찬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이 외신 기자 클럽 성명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오죽하면 외신 기자들이 나서겠습니까? 이 정말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이고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참으로 많이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망신입니다. 망신. 바로 민주당은 이 논평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관제민족주의다라고 평하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문화투쟁, 이념투쟁으로 가고 있는 이 정부의 모든 여러 가지 이벤트, 이 정부의 모든 조치들 즉각 이 정부가 멈춰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거법 그리고 또 사법개혁안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상법, 공정위법 관련된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이게 시급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30대 취업자 숫자는 무려 11만 5천 명이 감소하고 또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8천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40대 취업자 수는 4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 허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민생, 경제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 20년 집권, 100년 집권 운운하면서 소위 좌파 독재성 정권 유지에만 지금 몰입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될 것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 그리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빨리 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규제 개혁과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처리입니다. 즉각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권의 연장을 위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패스트트랙 추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당과 3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금 마무리해 간다 이런 보도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에 반대해야만 하는가는 이유를 지금 이것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형태는 하나의 여당과 세 개의 준 여당이 있습니다. 다섯 개 당 중에서 네 개 당이 여당과 준 여당. 이게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장기 집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좌파 장기 집권 업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이거는 처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위 야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야당 크게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수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처가 있습니다. 수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사권이 있을 때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대검 준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행태를 보면은 대통령 두 분, 대법원장 구속시켰습니다. 이보다 더한 공직 비리 수사 기능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또 국민의 혈세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감찰관법이 있는데 아직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이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공수처를 하겠다고요? 자, 우수부의 권력에다가 그 조직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됩니까? 저는 국민 세금 1000억 이상이 들 거로 봅니다. 아마 1000억 들어가지고 얼마나 큰 공직 비리를 잡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용도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가져오도록 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좌파 독재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도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다. 그런 실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한 바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공수처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당과 준여당 3당이 합작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 트랙에 태우고 또 공수처와 금융수사권 조정안을 또 태운다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 헌정 질서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여당과 전 여당 3당의 업무는 이제 포기되어야 되고 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시민 알릴레오 팟캐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알릴레오 팟캐스트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알릴레오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너져가는 지지율과 궁색한 논리들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결단,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결단에 대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이를 마치 일각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을 가장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정부 청와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내 자식은 특목고 자사고 외고 다 보내놓고 뼛속까지 친미적 발언과 반미적 발언과 반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 자식은 미국 유학 버젓이 보내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차기 할 얘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알릴레오라는 방송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정 홍보 방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 홍보 방송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의 위장계열사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장계열사가 아닌가라는 말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그토록 일감 몰아주기를 비판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은 왜 다른 여타의 좌파 유튜브나 팟캐스트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알릴레오에만 쏟아지는 광고와 슈퍼챗 이렇게 몰아주셔도 되는 것입니까? 공평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외주화,
꼬집으셨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왕 다 이렇게 공개되고 초록 동색 공개된 마당에 외주와 그토록 비판하셨는데 내부화 하시는 거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세상을 이분화해서 판단하셨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저렇게 계속해서 외곽으로 두실 건지 이 기회에 그냥 정규직화 하셔가지고 일자리 카운트 하나 늘리시는 게 어떠실지 심각하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예, 제가 요새 페이스북에 제 글을 잘 언론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내용 조경태 의원이나 이원주 의원 거는 바로바로 나오는데 예, 요즘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면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 생각이 납니다. 모택동이 자기 권좌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해 반대 세력을 축출시킨 것 말입니다.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은 수십 년을 퇴보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공산국가에서나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자금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현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의 선두주자인 유시민을 비롯해서 정권의 홍위병들이 장악한 언론, 홍위병 민주노총, 홍위병 문파, 홍위병 좌파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대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홍위병들은 아무 연계도 없는 친일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속이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정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잘 운영하면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지지자들 앞세워서 야당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야말로 독재입니다. 야당 당대표를 비롯한 현 정부를 비판한 국회의원에 대한 과거를 뒤져 흠집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국가 운영은 우리나라를 3류 국가로 만들 뿐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 선열들이 그 길을 해서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겨우 일본 어깨 쭉지까지만큼만 따라왔는데 문재인 정권의 설익은 국가 운영으로 다시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일 의원연맹 회의 경제분과회의에서 일본 의원이 저한테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이 모자라고 한국은 많은 청년들이 논다는데 MOU 맺어서 한국 청년들을 만 명씩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야당 때리는 것보다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